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유통과장 박대민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마이데이터의 여러 분야 중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 발표 목차 순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 및 추진 현황, 주요 서비스 및 추진 실적, 활성화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는 지금 앞에서 4차위나 개보위에서 발표한 것처럼 국민이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요청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전송하여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용어는 전송요구권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지만 저희 부 같은 경우는 또 본인정보 제공요구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본질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보시면 밑에 저희가 이제 나름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1세대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이 제출처 여기 이제 은행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아니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서 다양한 구비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구비 서류 발급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달을 한 것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입니다. 그 2세대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원인이 이용 서비스를 받는 제출처 은행 등에 가서 그 이용 기관에서 당신이 이제 구비 서류로 제출할 그 행정 정보들을 당신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유 기관한테 행정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요청을 해서 그거를 제공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게 되는 3세대는 뭐냐 그러면 민원인이 제출처에 갈 필요가 없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공 요구. 정보 보유 기관한테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은행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내 행정 정보를 직접 보내 달라.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 보유 기관에서 그 행정 정보를 제출처에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접 본인이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나의 정보니까 내가 요구를 하면 네가 줘라 라는 이 적극적인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고 행정기관 측면에서도 기존에 구비 서류를 받으면 구비 서류를 보관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그 증명서 형태로 받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다 포함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 권리라고 하면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내 행정정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제공요구 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마이데이터 현재 인정되는 권리는 제공요구권을 그중에서 하나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올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열람, 통제, 제공요구 모두 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행안부에서는 ISP 연구를 추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인 행정정보를 더 그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저희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 하나는 민원처리법이고 하나는 전자정보법입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 분야에 대해서
마이데이터를 인정하는 건데 그거는 또 대상도 행정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 민간 분야까지 더 확대하고자 개정을 한 것이 전자정보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연역을 보시면 저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 19년에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16개 이용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금년도에는 19개 이용기관과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민원처리법은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21일에 이미 시행을 했고 10월 21일에 전자정보법은 지금 시행령 개정 중에 있고 계획대로라면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유통 시스템 등 구축 체계 구축은 지금 완료를 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보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25개 기관 90종 행정 정보를 지금 연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금년도에 행정 전송 요구 대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 대상 행정 정보를 90종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목표를 했었는데 의료 분야 행정 정보라든지 일부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행정 보유 기관에서 약간 난색을 표명을 해서 약간 그거는 조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기반 시스템은 이미 저희가 구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는 거는 이용 기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그 감안할 게 있어서 그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구현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은 금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데이터셋 서비스 꾸러미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24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서비스 및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행정정보 연계 구축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5개 정보 보유기관에 대해서 90종의 행정정보를 연결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지금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 의료 분야에서 조금 그 서비스 제공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한 80, 지금 계획으로는 87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크게 개별 행정정보도 있지만 큰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묶음 정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셋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만 각각의 구비서류에서 모아가지고 꾸러미처럼 묶어가지고 거기에 이용자가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24종 서비스를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도까지 35종을 추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저희가 24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벌써 금년도 2월부터 11종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24개 서비스들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11종의 이제 시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서비스 11종을 저희가 2월부터 10월간 8개월간 지금 시행을 했는데 1,637만 건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된 서비스가 신용카드 발급, 그다음에 대출 신청,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에 활용을 해서 10월까지 저희가 총 1,962만 건의 구비서류 발급 제출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대체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가 그 12월 9일에 앱상으로도 저희가 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정부 20서 24라는 저희가 그 서비스 포털이 있는데 그쪽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안에 하나의 그 메뉴로서 저희가 그 마이 데이터 메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서 본인이 직접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 기관을 지정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셋 서비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면 URL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로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계획대로라면 12월 9일에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포털 주요 기능이 행정정보 선택해서 이용기관 보내기 그 다음에 본인이 자주 쓰는 마이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능을 만들어놨고 기관별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가 나오겠죠 일단 24개 데이터셋 금년도에는 그 다음에 제공 및 이용 내역 확인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희가 12월 9일에 시행령 발효 시기에 맞춰서 지금 고시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제정뿐만 아니라 각 이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서 12월 9일에 배포할 예정인데 그 주된 내용들은 보면 고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유기관, 이용기관, 이용지원기관 역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라든지 본인 정보의 종류 공개 절차, 그다음에 본인 정보의 제공 관련 세부 규정들을 규율해 놓고, 그다음에 활용 가이드에서는 보유기관, 이용기관, 이용지원기관의 수행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활성화 계획은 크게 세 가지 향후 계획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눈다면 법제도 후속 정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정보 시행령도 12월 9일에 차질 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 연계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금년도에 90종 목표고 23년까지 180종의 개별 행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금년도에는 한 90종 목표가 안 되더라도 내년까지는 180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묶음 정보, 아까 데이터셋 정보도 24종에서 내년도에는 50종까지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야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참여형 공모전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부분, 그 다음에 BI라고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분, 그 다음에 홍보 콘텐츠 부분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그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진흥원 니아 홈페이지에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그 공모 기간이니까 참여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교육 실시를 위해서 저희가 국가인재개발원하고 지금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공무원분들이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누가 정하는지 또 질문을 주셨고요. 또 연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물어보셨네요. 우린 두 개죠. 저희 그 잘 아시겠지만 마이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제공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정보 그 종류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전자정보법 내용에 보면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대상 정보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추진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실 그 대상 정보가 어떤 그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을지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보유기관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스탠스는 그 정보를 확대하는 데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확대 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요 조사도 하고 그걸 갖다 법령과 고시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시행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유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상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보유기관과 개보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유통과 박대민 과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